5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5장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섹션들을 학생 발표가 하겠는데 먼저 5장 7절에 있는 그 Fundamental Theorem of Linear Algebra 섹션에 대해서 김성훈 군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undamental Theorem of Linear Algebra 파트를 준비한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Fundamental Subspace of Matrix에 대해 설명드리고 거기에 따른 그 Fundamental Space 간의 서로의 관계 그리고 Least Square Solution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 서브스페이스 오브 매트릭스입니다. 먼저 그 로우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를 각각 로우 벡터들이 이루는 공간 그리고 컬럼 벡터들이 이루는 공간 그리고 A는 X는 제로라는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만족하는 솔루션들이 이루는 공간을 각각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랬을 때 행렬 N 행렬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A 행렬과 거기에 따른 트랜스포즈 A 행렬에 대하여 각각 로 스페이스,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가 생김으로 총 6개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와 로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가 같고 마찬가지로 컬럼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와 로 스페이스 오브 A가 같으므로 중복되는 공간을 제외하고 나서는 로 스페이스 오브 A, 로 스페이스 A, 컬럼 스페이스 오브 A, 널 스페이스 오브 A, 널 스페이스 오브 트랜스포즈 A 총 4개의 그래서 총 4개의 부분 공간이 형성되고 이것을 펀더멘탈 서브스페이시스라고 명명합니다. 근데 그때의 부분 공간의 각 차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존재합니다. 로스페이스와 컬럼스페이스와 차원이 같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n by n 행렬이 주어졌을 때 로스페이스 오브 A의 차원을 R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A RREF를 구하여 U 행렬을 만들었을 때 R이 의미하는 바는 그 RREF 꼴의 선행 성분의 1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A'이라는 행렬을 A 행렬 안에서 그 1차 독립인 열 벡터들로 이루어진 부분 행렬을 잡아서 A'이라고 했을 때 U'을 그리고 또한 U'도 마찬가지로 U의 부분 행렬 중에서 선행행분 1을 포함하는 열들로 즉 1차 독립인 열들로 하는 부분 행렬을 잡았을 때 A'X는 제로라는 그 방정식과 U'X는 제로라는 방정식이 서로 동치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U'의 열벡터들을 선행성분 1을 포함하는 열들로만 잡았기 때문에 모든 열벡터들이 서로 1차 독립이 되고 그러면 U'X는 제로라는 방정식은 자명한 해만을 갖게 되고 위에서 정리해 보았듯이 거기에 해당하는 A'X는 제로 또한 자명한 해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A'의 그 열벡터들도 1차 독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마지막에 차원이 같음을 다시 한번 보이는데 알게 선행성분 1에 대응하는 것들로만 뽑아낸 행렬이 A'이므로 A'은 A의 부분 행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의 디멘전은 적어도 R 이상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그 A 트랜스포즈에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면은 위에 있는 식과 마찬가지로 A 대신에 A 트랜스포즈만을 대입한 것이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로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는 서로 같은 부분 공간이고 또한 이 둘도 같은 부분 공간이므로 대치를 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서는 지금 컬럼 스페이스 오브 A가 R 이상이라고 했고
아래식에서는 R이야라고 결론이 나게 되므로 결국에는 만족하는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맨 처음에 로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고 가정한 R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분 공간의 차원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가우스 호법을 이용해서 그 원래 행렬에 대응하는 일치감 정치에 해하고 가우스 호법을 통해서 비판시키는 로리스의 실험 포함에 대응하는 일치감 정치에 해하는 그래서 논리 전개하고 이퀄리티를 통해서 더블 이퀄리티 이퀄리티를 보기 위해서 양방향 이퀄리티를 보여줘서 소개합니다. 이성문이 4.5만점에 4.5를 가진 학생인데도 이게 연습이 안 돼, 훈련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이건 공학이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발표 준비를 할 때도 이걸 쭉 이렇게 써서 읽어간다기보다 전에 발표한다 그러면 이걸 좀 논리적으로 좀 전개를 하고 그러고 그리고 우선 논리가 좀 써서 이래서 이렇고 중요한 부분만 딱딱 짚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겠어? 지금 만약 자네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학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생한테 지금까지 설명하면 별로 이해가 잘 될까? 훨씬 좀 더 리파인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 발표 준비할 때 내용은 자네가 충분히 준비됐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확실히 다르지. 그리고 아까 이 그 증명은 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증명한 부분이죠. 자, 그렇죠? 자, 계속해서. 그리고 그 다음 증명은 처음에 그 로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이 같다를 보였고 이번에는 로스페이스와 그 널 스페이스의 차원을 합치면은 n by n 행렬에서 열의 개수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명인데 마찬가지로 로스페이스의 차원을 R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그 AN에 해당하는 RREF 꼴을 U라고 세팅을 하고 그렇게 되면 R은 아까 위에서 확인하였듯이 U라는 행렬의 선행 성분 1의 개수와 같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치관계, 위에서 확인했던 동치관계에 의해서 해공간의 차원은 U의 자유변수의 개수와 같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선행 성분의 전체 그 열 벡터 열의 개수에서 선행 성분을 뺀 n-r개만큼의 자유변수가 생기므로 그 ax는 제로라는 방정식의 해공간의 차원 널 스페이스는 n-r이 됩니다. 그래서 두 공간의 차원을 합쳐주게 되면은 n이라는 그 열의 개수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그 로스페이스와 널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로스페이스의 차원을 즉 디멘전 오브 로스페이스 오브 A를 랭크라고 랭크 A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A 널스페이스 오브 A의 디멘전을 널리티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야기 표현을 하면은 위와 같은 위식을 아래와 같이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트랜스포즈 행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켜주면은 행의 개수와 같게 된다는 여기가 우변이 m으로만 바뀌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식으로 써주면은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식이 되고 이것을 랭크 CRM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교수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선형 변환에 대하여 정리를 보였을 때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증명 방법은 이것과는 다르지만 언급하진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뭐였죠? 랭크라고 증명한 테크닉은? 서브스페이스 얘기였습니까? 그렇죠? 널스페이스를 생각해서 널스페이스를 기저지 않고 그걸 스팬해서 생각 나머지들이 그것들이 기저에 베이직 익스텐션을 해서 이미지에 기저가 되는 것들에서 그 개수를 합쳐서 A하고 N-1이 N된다는 처음에 아
버전이 달라서 안 나오는 거지. 아, 이거 확인하고 아침에 올려놓은 건데. 이미지가 없으니까 지금 다 보여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그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 저 다음 시간에 와서 그 수업 저기 녹화해서 올려 저기 올려놓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쨌든 그 오늘 이제 뭐 앞에 건 이제 랭크 널리티 정리에 대한 그런 증명 이제 방법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에 것은 이제 가우스 호법을 이용한 그런 증명이었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증명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나면 이 행렬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증명은 딱 이 별 위의 증명은 따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이 증명은 아래를 다 포함시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워 저기 보았으면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그 펀더멘탈 서브스페이스와의 관계인데 이 도표는 길버트 스트랭 교수가 그 잘 설명을 해놓은 자료들이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그 내용의 일부가 이 교재에 포함 설명돼 있고 이제 그거를 쉬운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김성훈 군이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이 이제 레인지하고 그리고 널스페이스 사이에 이제 관계들이 설명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을 이제 풀 때 해가 존재할 때는 바로 그냥 해를 구하면 되고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게 해가 유일하면 유일한 해를 찾으면 되고 근데 문제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제 가장 근사한 해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 바로 이 이 펀더멘탈 스페이스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이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섹션 5.9.1 이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에요.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김재경 양하고 또 변군이 이어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죠. 오케이.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서영대사 입문 과정에서 일단은 본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리거러스한 증명과 설명을 추가로 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일단 자 펀더멘탈 스티어럼 오브 리니어 엘지브라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